안녕하세요. 투스 이건욱입니다. 저번 주 토요일 날 이군 경기 들어가기 전에 들었어요. 다르게 준비한 것보다는 저라는 선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좀 갔던 거를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듣고 나서 경기에 들어갔는데 더 집중해서 이공 경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던진 건 있어요. 지난 경기에서 그런 거 꼭 얘기하네. 감독님이랑 이제 투수 코치님 두 분, 최선을 코치님이랑 제천목 코치님이랑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승호정 같은 룸메이트 형이 많이 도와주셔서 긴장이 많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더. 승원이 형이 일단은 저한테 너무 유리하다 그랬어요.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잘 던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제가 티를 안 냈는데 제가 밥 사기로 했습니다. 뭐든 사드려야죠. 잘 던져줬는데 제 거를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. 제가 프로 들어와서 7년 만에 야구 보면서 웃었다 그러더라고요. 거기서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아직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. 더 잘할 수 있다고. 준비했던 것만큼 조금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실수는 있었는데 그거를 잘 커버해서 그나마 잘 막았던 것 같아요. 이거 아, 저 이런 거 못했어요. 길게는 5이닝 잡고 일단 최저는 3이닝으로 잡았는데 모든 한타자 한타자 다 그 타자만 상대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다 전력을 던졌었어요. 올해는 목표가 있기보다 팀에 좀 보탬이 된 선수가 되고 안 아프게 좀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. 스케이 팬분들 여기 야구장에 오셔서 좀 많이 재미없었을 텐데 이 코로나가 많이 나아지고 나서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저희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SK 와이번스 투수 김정빈입니다. 제가 뭐 이런 핫한 선수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그렇게 뽑아주셨다니 저는 매우 영광입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잘 던지는 비결이요? 그 유능하신 우리 최상덕 코치님하고 제천목 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컨디션 좋아요. 저는 그냥 팀을 위해서 그냥 던진다는 생각 그냥 뿐입니다. 제가 힘들면 또 힘들다고 또 말할게요. 제가 비시즌에 이제 저 캔버라 캠프에서부터 최상덕 코치님하고 준비했던 거를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계속 똑같은 반복 연습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몸 상무에서 만들어왔던 몸 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웨이트 훈련 많이 했었어요. 아 네네네 건욱이한테 첫승 축하한다고 제 부모님도 알거든요. 건욱이는 형하고 그래서 연락 드렸냐고 물어보고 축하한다고 제일 많이 해줬어요.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? 제가 그 병살 다 맞고 내려왔는데 건욱이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. 자기가 기뻐서 그런 건지 뺨을 때리더라고요. 뺨 맞았잖아요. 아 건욱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홈런 하나 정도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기록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욱이 승도 챙길 겸 내 공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서 한타자 한타자 막아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던진 공 낮게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건욱이 승을 챙긴 것 같습니다. 제가 건욱이가 이제 저한테 밥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싼 소고기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. 아 신모 씨 거라고 했는데. 네. 그 신모 씨께서 그 제가 1군에 한 달도 있으면은 오래 있는 거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 말은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한 달이 넘어가거든요. 일단 저를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직도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요즘 야구 좀 되냐고. 근데 저를 다 좋아하는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신모 씨께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게 오기를 품지 않았나. 네. 자극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거요? 그냥 그거 세면도구예요. 그거 미국에서 구매했어요. 필요하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또 사올게요.
올해 목표, 아, 저는 더 앞에보다는 일단 올해 1년은 오늘 하루, 현재가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이 아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목표입니다, 지금. 네, 감사합니다. 힘드십니까?